예, 안녕하세요. 텃밭 유랑면입니다. 아, 앞에 예, 술이죠. 담금주입니다. 머루주예요. 작년에 머루를 따서 1kg를 넣고 예, 담금주를 담았네요. 제가 예전에 담금주를 좀 많이 담았어요. 이것저것. 근데 정말 뭐 이제 그때는 술을 좀 마셨는데 몸에 좋다고 하니 직접 만들어도 먹고 했는데 제가 술을 끊은 지좀 됐습니다. 그런데도 담금주는 또 만듭니다. 이런저런 재료 요걸로 만들면 괜찮겠다 싶은 것들 생기면 담금주를 담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제 담금주 병큰 거에다 담았는데 이젠 그렇게는 안 하고 이렇게 작은 거 쉽게 구할 수 있는 유리병 요런 병에 담습니다. 담는 이유는 선물 드리려고 담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한잔 할때 그럴 때나 뭐 드시라고 드릴 때는 너무 큰거 드리면 부담스럽고 해서 딱 즐거운 자리에 즐겁게 한 잔씩 할수 있는 요런 담금주는 요즘도 담고 있습니다. 그때 머루를 담고 그 머루 열매를 다 따고 나서 가지를 잘라서 삽목을 했습니다. 될 테면 되라 하고 그냥 꼽아서 던져놨는데 봄이고 하니 이제 어떻게 됐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뿌리가 조금씩 나고 있을 거예요. 이제 겨울에는 어차피 활동을 안 하니까 온도를 맞춰준 게 아니라서 아마 뿌리가 안 났을 거고 봄이 돼서 이제 뿌리가 조금 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여기 싹이 살짝 이제 초록빛이 돌려고 물이 오르려는 느낌이 들어서 빼보면 이제 뿌리가 조그맣게 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빼는 이유가 빼서 요런 데로 옮겨야 돼요. 이 상태로 계속 두면 뿌리끼리 엉킵니다. 나중에 그리고 또 하나씩 심을 때 이거 들고 다니면서 옮겨 심기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빼서 낱개로 한 개씩 활착을 시켜서 나중에 옮겨 심을 자리에 한 개씩 들고 가서 심으면 되니까 그래서 뿌리 생성도 한번 보고 이제 옮겨 심는 것도 한번 해보고 하려고 잠깐 켰습니다. 잠깐 켰는데 이 서두가 너무 길었네요. 예, 이제 한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식 작업할 때요 핀셋을 자주 씁니다. 쓰기 편하기도 하고 해서. 자, 일단은 하나를 꺼내 보겠습니다. 아, 네. 요렇게 보이시나요? 뿌리가 났죠? 여기서 이제 옮겨줘야 돼요. 여기. 뿌리가 요거보다 작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흙을 담아왔는데, 뿌리가 이렇게 길면 흙을 담아오기보다 흙을 한 3분의 1 정도 채운 상태에서 얘를 얹고 흙을 넣는 게더 안전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담아왔으니까, 뿌리가 들어갈 안전한 자리를 확보하고, 네. 다음 것도, 이렇게, 뿌리가 났습니다. 뿌리가 한쪽으로 길긴 하네, 자꾸. 그러면. 네, 여기는 뿌리가 조그맣게 났죠. 예. 요때 옮기신 게 제일 편해요. 땅을, 이게, 분을 조금만 파도 되고. 요런 게 요렇게 옮겨 심어져서 뿌리 활착을 하면서 이 작은 화분 안에 뿌리가 가득 차게 되면
그때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밖으로 옮기면 됩니다. 저는 이제 모루 포도도 있고 한데, 모루가 정이 가더라고요. 이 인테리어 효과도 좋아요. 모루가 잎도 자그마하게 많이 나고, 열매가 열리면 참 포도송이, 조그마한 축소판 포도송이가 익어가는 게참 인테리어적으로도 보기 좋더라고요. 얘는 뿌리가 많이 났는데. 이거 오히려 심다가 뿌리를 다칠 판인데요. 집게는 파낼 때 편합니다. 이렇게 생긴 걸 안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들어 올리면 파낼 때 편한데, 심을 때는 조금 불편하네요. 등장 숟가락. 고수님들의 노하우가 집적된 것을 배웠는데 실력이 안 따라줍니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럴 때또 생각이 나네요. 자, 이렇게 요것도 뿌리가 났죠? 그러면 좀더 많이 퍼내야겠어요. 뿌리를 이렇게 그냥 집게로 하는 것보다 숟가락이 좀 낫네요. 요거는 뿌리가 아주 잘 형성됐습니다. 근데 이거 저 모루주 담을 때 3병을 담았었거든요. 3병 담고 뭐 동생은 효소를 담고 했는데, 모루주를 담는다라고 계산만 했을 때한 대여섯 병은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무가 한 개였어요. 그한 개가 제가 이제 유인줄을, 고추 지지대를 양쪽에 받고 줄을 2단으로 유인줄을 해줬는데, 거기 유인줄로 오른쪽으로 보내고 두 줄, 왼쪽으로 두줄 보내고 해서 한 나무를 가운데 심어가지고 양쪽으로 두 줄씩 보냈어요. 그렇게 했더니만 그한 나무에서 술을 네다섯 병 담을 정도의 양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많이 생기네 하고, 요거를 그냥 가지가 있어서 사먹을 했었던 겁니다. 네, 요런 식으로 뿌리가 다 요정도씩은 다 났네요, 지금. 자, 그럼 계속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 이식을 했고요. 네, 병아리 소리 들리죠? 여기 이제 그 놔두는 곳, 옆방, 창고방으로 와서 안정을 취하고 상태를 보고, 뿌리가 많이 내린 상태에서 이제 싹이 눈을 뜨고 이러면, 이제 온도가 좀 높아지면 그때 밖으로 옮겨서 흙에 심어서 빨리 키우는 게 좋아요. 화분에 키우면 아무리 영양제하고 다딱 맞춰준다고 해도 그 노지에 심은 것보다는 덜 크더라고요. 노지에 심어서 폭풍 성장을 시켜서 겨울에 다시 화분으로 한번 옮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갖다 심어야 될 자리에 정식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할까 생각 중입니다. 여기는 일종의 안정실입니다.
이상 텃밭 유랑민이었습니다.